안녕하세요. 지식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이제 영국 출신의 친환경 기업인 러쉬 코리아의 프레시 포럼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샘플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바로 이거 프레시 페이스 마스크를 받았어요. 초점이 글씨 초점이 아마 이러면 맞나요? 네, 이렇게 프레시 페이스 마스크 이거를 받았는데, 뭐 차분한 캐모마일과 향긋한 로즈 앱솔루트는 당신의 지친 피부와 마음마저 부드럽게 달래줄 거예요. 그래서 이 캐타스트로피 코스메틱, 이거는 블루베리가 원료고요. 라벨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은 블랙팟 5개를 가져오면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이념에 따라 제품 용기는 재활용됩니다. 쓰고 나서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자, 눈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바르고 10분 후 깨끗이 세안해주세요. 신선한 블루베리 주스와 아몬드 오일이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꿔줄 거예요.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제가 좀 일정이 좀 피곤해가지고 얼굴에 막좀 기름기가 좀 많이 묻고 막 그랬거든요. 얼굴에 기름기가 좀 많이 묻고 막 그랬었는데,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돌려야 하는 거구나. 잠깐만요. 휴지. 냉장 보관 필수라고 했는데, 제가 저녁 스케줄이 판교여가지고 조금 녹았나 봐. 조금은 녹았나 봐요. 어쨌든 골고루 좀펴 바르고 한 10분 정도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아, 물티슈. 나 물티슈 있었는데? 별이 빛나는 밤. 잠깐만, 물티슈 좀 빼올게요. 제가 물티슈를 빼는 이유는요, 손을 씻어야 되니까. 물티슈 빼는 이유는 손을 씻기 위해서야. 손을 좀 깨끗하게. 물티슈는 제가 손 씻는 데만 조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손 닦는데 물티슈를 좀 쓰고, 가급적은 그냥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그냥 깨끗하게 씻는 거를 권장을 해요. 자, 그러면요, 한번 얼굴 전체 그냥 골고루 펴 바르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겉에를 한번 빼 볼까요? 이거 블루베리 바른 거고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그냥 골고루 펴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얼굴에 펴 바르시면 돼요. 좀 팍팍 좀 뺄게요, 이제. 얼굴에 펴 발라야 되니까. 오우야. 그래도 이게 웹캠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거울 효과가 좀 있네요. 나름. 나름 거울 효과가 좀 있고. 무슨, 나 지금 막 군대 시절에 훈련 때 있잖아요. 막 얼굴에 막그 위장 크림 바르는 거. 나 그거 떠오른다, 지금. 위장 크림 바르는.
코도 지 눈은 좀 조심해주세요. 금방 마르네. 턱에 수염 있는 데까지 바르고 있어.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자, 그리고. 이쪽. 좀 제가 뭐 보여주는 차원도 있고, 그렇다 보니 지금 요 위에만 발랐어요. 위에만 발랐는데 이제 자, 이마도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어요. 이마도 발라야죠. 이제 이마가 남았죠? 이마가 남았는데, 그래도 이마에 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누가 막 탐방 오고 막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안 오겠지만. 이마도 발랐고, 눈썹 조금 위에도 이렇게. 지금 뭐가 막 떨어지고 있어. 이쪽도. 뭐가 막 떨어져요. 뭐가 막 떨어지면요. 이게 마르고 있단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발랐으니까 여기서 한 10분을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 대충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어디? 조금 익으면 약간 굳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화장실에 가서 이제 어차피 전 자기 전 세안이기 때문에 네, 한번 얼굴을 씻고 와 보도록 하겠어요. 노래 듣고 계세요? 뭐지? 네. 얼굴을 다 씻고 돌아왔고요. 지금 약간 제가 아까 여기 뭐 묻힐 때그 여기 머리 윗부분까지 제가 묻혀놔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 머리 윗머리까지 샥딱 감았고요. 자. 그래도 조금 아까보다 뭔가 좀 얼굴이 살짝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제 기분 탓인가? 모르죠. 나중에 동영상 편집하면서 확인하면 될것 같긴 한데, 지친 피부와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준다.
피부는 좀 지쳤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좀 약간 피곤했었는데, 그 피곤한 게 지금 약간 좀 떨어졌어요. 지금 약간, 저 오늘 남한산성 가려면 빨리 자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저 지금 방송하는데 텐션 더 받게 생겼어. 방송하는데 텐션 좀 더 받게 생겼구나. 지금, 나 벌써 이렇게 탱탱했었나? 갑자기 나 볼자 잡아당기는 그런 재미에. 하여간 아까보다 그냥 그 얼굴 피부 느낌이 아까보다 훨씬 더 개운하고요. 몰라, 그냥 평소에 씻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냥 평소처럼 그 비누로 세안할 때보다 이거 한번 바르고 세안하니까 조금 더 개운한 것 같아요. 좀더 개운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리뷰에서 또 여러분들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오늘 빨리 자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텐션 받아서 방송 좀더 하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자기 전에 꼭그 깨끗하게 세안하시는 거, 네, 잊지 마시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그 환절기에 건강한 피부로 건강하게 환절기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